제가 그 옛날에 토끼를 키웠는데요. 미국에서. 그 우리 딸이 생일 선물로 친구한테 받은 토끼를 우리 딸이 이제 기숙사 있는 학교로 갔기 때문에 제가 키우게 됐어요. 저는 토끼라도 뉴스타트를 시키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토끼를 토끼장 안에 가둬놓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참 운동도 못하게 하고 그거 토끼도 토끼장 바깥에 조금 풀밭에서 뉴스타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울타리를 탁 치고 낮에는 이제 바깥에 내놓는 거예요. 토끼가 온 뒷마당을 깡총깡총 뛰어다니면서 먹고 싶은 풀 먹고. 근데 제가 그때 그 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살쾡이가 있어요. 얘들이 이제 밤에 이제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 낮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살쾡이가 그 근처 안 나타나. 근데 해질녘에는 잡아 넣어야 될 토끼를 토끼장에. 근데 이 토끼를 잡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자식이 죽으라고 도망가고, 나는 죽으라고 따라가고. 그러니까 토끼도 고생이고, 나도 고생이야. 고생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있어 없어? 없어요. 그게 우리하고 하는 사이가 똑같아. 하나님은 좀 보호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잡으러 가는데 우리는 자꾸 도망가는 거야. 거기에 뭐가 없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 토끼가 아직도 이 주인을 이해하지를 못해. 이 주인이 특별한 주인인데,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뉴스타트 하라고 토끼장에도 안 가둬놓고, 풀밭에 꺼내놓고, 자유를 주고. 그런 주인인데, 이 자식은 그거를 믿지를 못해. 그런 주인이 자기를 잡아먹겠어? 근데 왜 도망을 가? 근데, 여러분, 이 도망가는 것도 벌써 유전자에 입력이 돼 있어. 제가 병아리를 키우면서 절실히 느꼈어요. 왜냐면 병아리들이 이제 알에서 깨어났어. 깨어나가지고, 이제, 알에서 여섯 마리가 거의 동시에 한 10분, 30분 간격으로 깨어났어.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얘들도 건강식을 시켜야 되겠다. 시장에서 사온 사료만 먹일 게 아니라, 싱싱한 채소를 어떻게 잘 잘라가지고 줘보니까 얘들이요 사료보다 그걸 더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재밌는 것은 병아리들이니까 갓 태어난 병아리들이니까 이거 너무 그걸 굉장히 작게 썰어야 돼. 근데 이제 이게 잘못 썰려가지고, 약간 한 1cm 정도 길게 실같이 잘린 것도 있어. 근데 요것들이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놈들이, 그 긴 거 탁 집잖아요? 그러면 대박이 아니야. 자기들이 볼 땐 대박이야. 그럼 대박이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나머지 다섯 마리가 그 대박 뺏어 먹으려고 따라가. 아, 요게 유전자에 배 있는 거야. 아직도 뭐 누가 대박 났고 그거를 뺏어 먹고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 이제 금방 태어났는데. 태어났는데도 부모들 하는 짓을 그대로 해. 그게 어디에 입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전자에 입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그 뜻이 유전자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유전자가 뭐예요? 자녀들이 물려받으면, 그대로 자기는 이때까지 경험해본 일도 없는데,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부모가 반응한 대로 어떻게 해요? 한다고. 한다고. 저는 미국을 가서 아주 참 의문스러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한국 살면 한국 여자들은 100이면 100 전부 다 뱀을 싫어. 뱀이라는 말만 들어도 뭐예요? 벌써 이렇게 소름이 끼치도록 유전됐어, 우리는. 왜 제가 그걸 확인했냐면, 아, 미국의 여자애들은 뱀 하나도 안 무서워해. 뱀이 이쁘다고 뭐예요? 네? 가지고 놀고 주머니에도 넣어 댕기고, 밤에 잘 때는 같이 자. 그럼 여러분 그 말만 들어도 막 소름이 끼치잖아. 그럼 여러분은 뱀 그러면 소름 끼치도록 조건 반사적으로 소름 끼치도록 유전자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분명히 무슨 우리 한국인 여성들의 그 옛날에 그 우리 조상 여성들에게 이 뱀에 대한 인식이 뭐예요? 뱀에 대한 뜻에 아주 그런 무섭다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뭐예요?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뭘까? 예, 전 생각해 봤어요. 그게 뭐냐면, 예, 여러분, 비가 안 오면 큰일입니다. 그렇죠? 이 농사 해가지고 사는데 비가 안 오면.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이제 기우제를 지나잖아. 그런데, 기우제, 그, 비를 내려주는 신이 또 따로 있다고 그래. 이제 그런 신들을 다 뭐라 그래? 우상신이라. 그럼 이제 우상신들은 다 무슨 신들이요? 잡신들이요. 다 철저히 조건적인 신들이요. 그러면 하나님 빕니다. 이제 우상신한테 뭐요? 빌어야 돼. 그렇죠? 빌을 오게 해달라고 빌어야 돼. 그런데 맨입으로 안 된다고. 뭐가 있어야 돼? 뇌물이 있어야 돼. 그 뇌물이 뭐예요? 비 내리는 우상신한테 상납을 해야 돼. 그래서 우상신이 무슨 상납을 제일 좋아할까? 생각해 보니까, 역시, 성상납이야. 그렇죠?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잡신들을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우상신도 인간들이 상납받을 때 제일 좋은 상납 받는 게 뭐예요? 자, 돈하고 또 뭐예요? 성상납인데, 그 뭐, 신한테 돈 갖다 바치기는 그렇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젊은 처녀를 갖다 바치는데, 그것도 뭐예요?
그 시골 동네 그 지역에서 제일 이쁘다고 소문난 처녀를 갖다 바쳤다. 그 여잔 그 처녀는 얼마나 이쁜지 그 지역에서 넓은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기우제를 지내는데 사람들이 비하면 다 굶어 죽어. 그러니까 그 처녀를 이쁜 처녀를 어디다 집어넣었어? 뱀굴에다가 집어넣었다니까. 어? 그렇죠? 그런 거를 했어, 우리 조상들이. 보세요. 그 얘기만 들어도 뭐. 그러니, 그 당시에 온 주위에 그 소문이 퍼졌겠어, 안 퍼졌겠어. 퍼지면 온 조선에, 고려에, 신라에, 고구려에, 백제에, 처녀들이 어떻게 해서? 와. 그 이쁜 처녀가 뱀굴에 묶여가지고 들어가서 뱀이 잡아먹는 상상을 하면서, 예, 잠도 못 자고, 유전자 입력되겠어, 안 되겠어? 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반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유전되어 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뱀에 한 번도 물려본 일도 뭐예요? 없으면서 뱀 그러면 무조건 하고 조건 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의 조건 반사. 그래서 그게 최근에 와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입증이 됐냐면 두렵다는 것이 과연 유전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너무나 무서워했던 것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그 두려움이 유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조지아 그 아틀란타라는 도시에 있는 그 상당히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어요. 에모리 의과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쥐를 가지고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그 아틀란타는 봄이 되면 요즘 참 이제 아틀란타가 이쁠 거예요. 꽃나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벚꽃이 또 특히 많이 피고. 그런데 그 꽃 향기들이 다 있는데, 제가 그 동물들 꽃 향기 좋아하는 사진 보여드렸어요. 예? 네? 이번엔 안 보여드렸죠, 어제. 동물들의 후각은 우리 인간보다 뭐예요? 수십 배 더 예민해요. 그래서 우리보다 향기를 더 잘 맡습니다. 우리는 조금 떨어지면 못 맡아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멀리 떨어져도 어디쯤 벚꽃이 있겠구나, 다 알아. 그래서 이렇게 개들도 보세요, 눈을 지그시 감고, 예. 네. 꽃이 있네. 좋다. 진짜 향기롭다. 그 호랑이도. 호랑이도 눈꽃만 한, 응? 얘들이 이제 그 아름다움을 안다, 이거지. 향기가 좋다. 그 얘들은 산만 나겠죠. 얘들이 그 자연 속에서 살 때 봄이 오면 얘들은 우리 인간보다 더 훨씬 더 뭐예요? 와, 봄이다. 좋은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난다. 이러고 사는 것 같아. 여기 클로버입니다. 그렇죠? 뭐 한국에서는 토끼풀이라고. 향기가 그렇게 진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식은 벌써 한 송이 땄어. 이 꽃은 수선화죠. 그렇죠? 근데 이 향기가, 저는 향기를 모르겠어요. 근데 얘들은 뭐예요? 그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걸 알아. 오. 아이고. 아이, 아이, 완전히 취해서 목련이 그냥 쫙 펴 있네. 오야, 얘네들도 진짜. 곰, 고슴도치들도. 귀엽죠. 그래서 보세요. 이제 실험실에 쥐들도 벚꽃 향기를 아주 좋아한대요. 그래서 벚꽃을 따다가 이렇게 흔들어주면 그 쥐장에 있는 쥐들이 참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제 벚꽃 그 향기도 화학 물질이거든. 그런 화학 물질을 향료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화학 물질이에요. 근데 그 향료를 이제 분류해서 분석해서 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잘 섞어 가지고 쥐장에다 뿌려주면 쥐들이 아주 좋아해. 이제 좋아. 그러면 이제 엔돌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전자 켜지고. 그래서 참이 향기로도 아름답다라는 것이 참 거기에 유전자를 켜주는 생기가 있다. 그 향기도 생기를 넘치게 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가 궁금했냐면 이 향기를 이제 지긋지긋하게 만들어 보자. 무섭게 만들어 보자. 근데 어떻게 했냐면 향료를 뿌려준과 동시에 전기 충격에다가 고양이 소리에다가, 그러니까 향기만 났다 하면 뭐예요? 막 찌릿찌릿하고 막 고양이 소리가 막 냐옹 하고 막 쥐들이 뭐예요? 사실 그래요. 그거 한 일주일 하니까 이제 막 일주일 하고 나서는 그게 이제 조건 반사가 형성돼. 그 다음에는 향기만 뿌려줘도 어떻게? 전기 충격도 안 주고 고양이 소리도 안 내는데 어떻게 되겠어? 쥐들 향기에 뜻이 바뀌어 버렸어. 향기에 이제 지긋지긋해. 그걸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그게 이제 조건 반사예요. 그게 한참을 간단 말이에요. 일평생 갈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심하면 결국 후손에게 그게 이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 유전자에 입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 벚꽃 향기에 대한 그 두려움, 공포가, 쥐들의 후손에게 유전자 입력돼서 전달이 될까. 그걸 증명을 했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제 새끼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새끼들. 새끼들은 벚꽃 향기 맡아본 일도 없어. 그래서 그 새끼들에게 촥촥 벚꽃 향기 뿌려주니까 새끼지들이 어떻게 할게? 그래서 유전자를 조사해 보니까 변화, 유전자에도 그 변화가 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유전자가 우리의 뜻에, 생각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뜻을 품고 알파파를 유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게 이제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변질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정상이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나 변질이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 요즘 매운 거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매운 거를 저도 옛날에 좋아했어. 막 매워야 맛있었어. 그때 제가 어릴 때 부산에 살 때 이제 아침이 되면 아줌마들이 이제 자취국 사이소 하고 이구등죠. 자취국 사이소. 그 자취국이 뭐예요? 자첩. 요즘 바지락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끓여가지고 끓이면 하얀 그 우유빛 나는 국물이 나오고, 거기에 밥, 흰 밥을 말아가지고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뭐예요? 고춧가루 팍팍 쳐야 돼. 그래가지고 그거 먹으면요. 막 땀이 벌벌 나. 근데 그게 그렇게, 지금은 도저히 못 먹어. 그때는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은 못 먹어. 지금부터 또 시작하면 또 되겠죠. 이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생각에서, 자, 제가 이 얘기를 한 근본 목적은 뭐냐면, 그만큼 이 비정상적인 변질이 우리 유전자에 박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해방이 되려면 뭐가 변화가 돼야 돼? 유전자가 도로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그 아틀란타 그 의과대학 실험실의 지들은 자기들이 나는 이제 벚꽃 향기 안 무서워 할래 라고 아무리 자기들 혼자서 결심해도 돼, 안 돼? 안 된다고. 왜? 유전자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러면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누군가가 그 유전자를 어떻게 정상으로 회복시켜야 돼. 그거는 쥐들이 저것들이 알아서 할 수도 없고, 우리도 우리 인간이 내 손으로 내 유전자를 도로 회복시킬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 선택하는 방법이죠. 선택을 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서 내 유전자를 본래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주실 수 있다. 우리는 선택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게 뭐예요? 아니다 이거야. 왜? 우리는 벌써 유전자부터 수천 년 뒤틀려 있어. 그래서 뭐 유전자가 뒤틀려 있는 이런 변질된 인간이 아무리 뭐 착한 척 해봐야 뻔할 뻔짜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가진 유전자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뭐예요? 100년도 못 살고 죽는다. 죽을 운명이 됐다. 그 죽음을 누가 대신 죽어주겠다? 내 아들 예수가 대신 죽어주고 너희들은 죽어도 나는 너희를 다시 뭐예요? 유전자를 전부 새 유전자로 회복시켜서 너희를 다시 만들어서 부활시키겠다.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성경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것을 뭐예요? 받아들이고, 아,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셨구나. 감사하다. 이제 그러면서 감사하다로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뭐가 회복되기 시작해. 유전자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래서 그래도 죽을 때까지 다 회복은 못 시키니까 또 죽지. 그러나 이미 나의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정상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창조하실 권리를 가지고 계시게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 정상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진짜로 이제 이때까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여러 유전자의 변질들이 전부 뭐예요?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셨던 그 아담의 상태로 회복이 돼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이야. 이런 참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살려주세요 하지 마세요. 그때 빈다 이거. 이 빈다 하나님한테 빌어라. 빌어라는 건 뭐예요? 안 빌면 뭐예요? 국물도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그죠. 문제는 우리 쪽에 있는 거야. 하나님은 참 낫게 해주고 싶고, 그런데 자꾸 애들이 뭐예요? 또 누구 생각하면 또 밉고, 그리고 또 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은 뭐 자기가 막 치유해 주고 싶어서 막 죽겠는데 자꾸 와가지고 병절. 그거 할 말이 있어 없어. 참 그게 하나님의 딜레마, 난관이죠. 그래서 여러분 살려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뭐 하여튼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자기 아들 예수의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믿는다면 부활시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약속해 놓은 것이고 그거는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내신 거야. 그것을 믿고 이제 여러분도 투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입학 허가서가 왔다면 이제 걱정할 거 없고 그 입학 허가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노벨상을 받기 위하여 네. 입시는 걱정 없고 그래도 더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입학 허가서 왔으니까 뭐 공부할 필요 없네 이제. 그러면
노벨상 원하는 거요? 원하지 않는 거요? 원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뭐,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그거는 구원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명백해졌죠? 자, 오늘 그 기도 때문에. 자, 시간에는 우리가 먹는 거 얘기 좀 해봅시다. 먹는 거. 여러분, 이제, 자꾸 뭐를, 이 먹는 거에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치중을 해요. 그래서, 나쁜 거 먹으면 병들고 좋은 거 먹으면 병 낫는다. 그래서, 그래서 식이요법이라는 말도 있는 나라야,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음식을 뭘로 취급하는 나라요? 약으로 취급하는 나라요. 왜 이렇게 음식이 나를 낫게 한다? 약이 나를 낫게 한다. 그렇지 않아요. 뭐 음식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음식은 뉴스타트를 배워보니까 음식은 결국 무엇에 불과해? 여덟 가지 기본 여건 중에 뭐예요?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어도 사람이 뭐예요? 긍정적으로 살고 있고 정말 진선미를 알고 사랑을 위주로 해서 사는 사람은 훨씬 더 뭐예요? 건강해. 어떤 사람보다. 철저히 건강식 하면서 맨날 신경질 내는 사람보다. 그래요. 결국 음식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생명, 곧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 하나 가지고 일희, 일비 하지 마시라. 뉴 스타트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일희, 일비 하는. 어저께 상담을 하면서 우리 박찬재는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하는데 이게 막 이제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이스크림만 보면 혈압 올라갈까 안 갈까? 올라갑니다. 왜? 못 먹으니까. 아시겠죠? 혈당 올라가 안 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을 부정적으로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통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왜 물어보냐 하면 진통제라는 것이 몸에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아프긴 아프고 먹기는 먹어야 되겠고. 그럼 이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합니다. 이 뉴스타트를 잘 되게 하는 방향에서는 먹어도 된다. 그 무슨 말이냐면, 자,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진통제가 해로우니까 안 먹겠다. 그리고 밤을 꼬박 샌다. 그 바보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 뉴 스타트가 안 돼, 그래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어떤 사람이 우울증이다. 이 안정제를 먹어야 된다. 안정제를 안 먹으면 도무지 지금 집중을 할 수가 없다. 막 불안하고. 그러면 그런 상태로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강의를 들어봐야 하나도 강의가 안 들려. 그렇죠. 그러면 뉴스타트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뉴스타트가 잘 되도록 강의 시간에 강의를 듣기 위해서 진정제를 뭐예요?
먹어야 돼. 그러면 좀 진정된 상태에서 강의를 들으면 거기서 이제 그래야 이제 유전자가 점점 켜지면서 엔돌핀도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야 이제 안정제가 필요가 뭐예요? 점점 없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흑백 논리를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흑백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뉴스타트를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된다면은 그거를 일단은 뭐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진통제도 내가 그 진통제를 자기 전에 먹고 자면 진통이 통증이 좀 뭐예요? 회복이 된다. 그러면 그거 먹고 잘 자고 뉴스타트를 하자 이 말이야. 근데 나는 진통제가 해롭다 그러니까 진통제 안 먹었다. 근데 밤은 꼬박 샜다. 그럼 손해가 막심한 거야. 그거는 진통제의 해로움으로 5% 해롭다면 잠 못 자서 받는 해로움은 50%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5%를 조금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50% 손해를 보지 뭐예요? 않도록 하자는 거죠.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결코 당뇨병과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아닐지라도 정말 먹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정말 먹고 싶은 데가 있어. 있으면 조금 그러니까 보통 아이스크림을 사면 덩어리 두 개 주나 세 개 주나. 덩어리 두 개야, 그러자. 그러면 덩어리 하나만 하라, 이거야. 돈 좀 아깝지만은, 아이스크림 한 개, 뭐, 5,000원? 이라 합시다. 5,000원 내면 이제 큰 덩어리를 두 개 주는데, 아가씨한테 5,000원은 냈지만, 뭐요? 덩어리 하나만 달라 그러면 돼.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 조그만 플라스틱 그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조금씩, 이야, 아이스크림 맛있다. 그, 오래간만에 즐기라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 문제는 뭐냐, 뭐. 와, 오래간만에 아이스크림이 콕콕콕. 그, 뭐, 한 5초 만에 막 다 먹어 쥐어버리면, 그건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어떻게. 그래서, 이게요, 그런 거는 진짜 아이스크림 맛있잖아요. 아이스크림 맛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곤란한 사람입니다. 저도 아이스크림 맛있잖아. 아, 참 맛있다. 참 맛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이스크림 그러면 생각나는 곳이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인천공항. 이제 미국서 이제 비행기가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로 새벽에 도착해요. 새벽 뭐 4시 반, 5시 이렇게 도착하는데 이제 그러면 속초행 버스가 7시 반에 있다고. 그럼 2시간을 아무 할 일이 없어,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가면 그동안에 한국 음식을 뭐예요? 참 먹기 힘들어. 이번에도 4월 말에 이제 저 미국을 갈 텐데. 그러면 이제 비행기 안에 기내식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내리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뭐냐면 따끈한 우동, 우동.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아이스크림이. 그래서 우동 한 그릇 먹고, 5,000원 주고 한 덩어리만 사고,
그 제가 하는 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하, 맛있다. 그렇게 즐기고 나면 한 두 달간은 아이스크림 생각 안 나. 아시겠죠? 근데 막 안 먹어요. 그러면 막 전화 깨나 아이스크림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안 된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네. 됐죠? 그게 이 뉴 스타트 식생활의 그 뭐랄까 그게 특징이야. 이게 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배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한마디, 멋지게 한마디 한 말이 있어. 잊어버렸어요? 본인이 해놓고 잊어버렸네. 융통성? 그렇지. 융통성을 발휘하라, 이거. 그 융통성을 나쁘게만 사용하지 말고, 융통성을 좋은 쪽으로 사용하시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융통성 또는 뭐예요? 또는 무슨 어떤 단어가 어울릴까? 네? 유연성 맞아. 유연하게 대처하라 이 말이야. 이거는 안 된다고 먹으면 큰일 난다고 이러지 말아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뉴스타트를 시작할 때는 아주 철저하게 우리 애들을 다그쳤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많이 버려놨어. 라면은 절대 안 돼! 이제 이렇게 된 거요. 응?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제 외출했다가 턱 들어오니까 집에 사람이 없어. 이 애들이 어디 갔냐? 보니까 라면 끓여 먹다가 아빠가 오니까 다 화장실에 가서 숨어가지고 먹은 거야. 이렇게 되면 뉴 스타트, 뉴자도 싫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제가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어. 미국선 애들이 팝콘 이런 걸 좋아해. 팝콘 알죠? 그래서 팍팍 튀겨서. 근데 이제 그 팝콘에는 바다가 들어가야 돼. 예, 바다 안 들어간 팝콘.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의 규칙은 뭐냐? 팝콘은 건강하지만, 바다는 안 돼. 이제 이렇게 됐다고. 이 아빠가.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어디 갔다 오니까 자식들이 아빠 없을 때, 턱 들어오니까 팝콘을 만드는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숨겨놓은 거예요, 구석에. 그래서 바다 다 뺏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쳐놓고. 그래서 바다 넣어서 만든 팝콘 전부 다 쓰레기통에 뭐예요? 버리고 새로 만들어. 그래서 참 지독해서 이 아빠가. 아시겠죠? 지금 아빠 분위기하고 확 달랐어. 다시 만들어. 먼저 팝콘이요. 자, 들어. 탁 오게. 윙! 팍팍팍팍팍 그냥 그럼 만들잖아. 다시 탁 그래서 부어. 그래서 이제 걸었어. 탁 부어. 그랬더니 애들이
멀찌감치 서서 그 팝콘을 탁 째려보더라고. 이게 바로 아빠가 먹으라는 팝콘이야. 그래서 먹어! 그래도. 예. 그래서, 먹으래도! 그렇게 건강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제 우리 큰딸애가 먼저. 근데 그 다음에 둘째 딸은 안 먹는 거야, 야. 먹어! 그래서 먹더니, 우와! 토하는 거야. 여러분. 참, 그런 짓을 제가 다 했다고. 아시겠죠? 그거는 완전히 역효과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다루지를 뭐예요? 말라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다 이 사랑으로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제가 옛날에 한 그런 식을 음식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신앙도 율법주의로 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런 율법주의를, 신앙세계 안에서는 그런 방식을 율법주의라고 그러지만, 이제, 외부에서는 그런 사람을 원리원칙주의라고 그러죠. 그렇죠. 뉴 스타트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원리원칙만 가지고 되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이거야. 그 유연 사랑이 있으면 유연해져요, 안 져요? 사랑은 결코 원리 원칙을 버리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서 유연성을 발휘해서 포용하면서 끌고 가는 거지. 그래서 원리 원칙에만 일희 일비 하지를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림을 하나,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야 하나님이 좋아지지,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자꾸 원리 원칙주의로만 가르치면 이거는 아주 곤란해요. 그러니까 아까 금방 그 간증 중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운동 안 하면 안 낫습니다 이런 거 이제 좀 이번에 상당히 원칙주의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지금 운동도 할 수 없는데 운동 안 하면 안 난다. 이렇게 되면 또, 아이고, 죽어라, 사나, 또 온다. 그러지 마시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분이 가끔 봉사를 오셨는데, 요즘은 뜸하네요. 한 2, 3년 뜸합니다. 자, 보세요. 이 기린이 뭘 먹어요? 죽은 동물의 뼈를 씹어 먹습니다. 아시겠죠? 뼈를 씹어 먹는 이 자세가 편안한 자세요? 아주 불편한 자세요? 아주 불편한 자세입니다. 앞가랭이는 뭐요? 있는 대로 다 벌리고, 이렇게 불편, 먹기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먹어요. 왜? 너무너무 먹고 싶어. 그럼 뼈 옛날에 뼈 먹어 밖에 안 밖에 뼈 먹어 본 일 없어.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뼈를 적극적으로 먹으려고 할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요? 막 뼈가 막 땡겨. 그 내가 생각해도 그 왜 땡기는지 이해가 뭐예요? 안가? 예, 내가 옛날에 먹어보고 뼈가 맛있다는 기억 있어 없어? 없어. 뼈 먹어본 일 없어. 근데 갑자기 뼈가 막 땡기는 거야.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지요. 그렇죠? 어머, 나 좀 봐. 내가 왜 이렇게 이게 땡기지? 이런 게 있어요. 그 땡기게 하는 거. 그래서 이 동물 세계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기린이 뼈가 땡기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 기린 지가 땡기는 거 아니야? 일부러 먹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뇌세포 속에 어떤 것이 막 먹고 싶도록 땡기게 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 유전자가 켜지면 막 땡기는 거야. 그러면 그 유전자를 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고, 자, 이 뼈를 하나님이 땡기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기린이에게 지금 상황에서 이 뼈 속에 있는 특별한 영양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까 하나님이 기린으로 하여금 뼈를 먹고 뼈가 막 땡기도록 그 NPY라는 물질입니다. NPY. NPY라는 이 Neuropeptide 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린이 뼈를 보니까 막 먹고 싶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 이유는 뼈 속에 있는 영양분, 영양소 중에 어떤 요소가 기린에게 지금 현재 부족해졌다는 거죠. 기린 자신도 알아야 몰라요. 몰라. 왜 자기가 생전 먹어보지 못한 뼈가 먹고 싶을까? 여러분, 고양이, 개들도 가끔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뭐예요? 풀 뜯어 먹습니다. 네. 그런데 평상시에 풀 뜯었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땡길 때는 뜯어 먹습니다. 네. 왜? 그 풀에 있는 영양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면 개가 알고 뜯어먹을까요, 그거? 아니요. 이상하게 땡겨. 왜 땡겨? 하나님이 이 NP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줬기 때문이야. 왜? 왜? 하나님이 볼 때는 이 개가 지금 그 풀 속에 있는 영양소가 필요하대. 개는 뭣도 모르고 땡기니까 뜯어먹었단 말밖에 못해. 그러니까 기린한테 물어봐도 너 왜 빼먹니? 그럼 기린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상하게 땡겨요. 그래서 이 동물들도 살아가는 거예요.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음식을 얼마만큼 먹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땡기게 해주시고 그러나 또 내 몸에 해로운 게 땡기게 해주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술이 땡겨. 안 땡기다가 어떤 경우에 땡겨요? 예, 네. 자 이제 퇴근하고 이제 왔어 집에 와서 이제 그날따라 마누라가 맛있게 반찬을 잘 해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마누라가 밥상에 앉아서 계속 시어머니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라. 그럼 남편이 여보 알았어.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니까 그렇지 뭐 알았어 이제 그만해.
그런데 여자는 고만해 소리가 절대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때, 고만하고 싶을 때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고만해, 안 들어요. 여보, 고만해. 입맛 떨어져, 고만해. 왜 입맛 떨어져요? 자꾸 듣고 있으면 기분 나빴나 봐. 신경질 나왔나? 그럼 유전자 꺼지지. 그러니까, 여보, 이제 됐어. 고만해. 내가 충분히 이해해. 당신 마음 이해해.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쵸? 모든 남편들은, 그래서 1절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1절 정도는 남편들이 충분히 이해해. 근데 이제 2절, 다시 들어요, 2절. 근데, 가사만 조금 달랐지, 내용은 같아, 안 같아.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라니까. 그럼 이제 남편이 뭐라 그래요? 여보, 알았대도, 응? 알았대도, 그만해. 오늘 기분 좋았는데 자꾸 기분 잡치지 마. 그만해, 이제. 그러면 또 조그만, 한 1분, 2분 후에 또 3절을 또 하라. 그만하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4절이 나오면 어떡해? 밥상 없고, 유전자 다 꺼졌어. 더 이상 먹을 맘 없어. 그럴 때 갑자기 뭐가 땡겨? 술이 땡겨. 그래서 갑자기, 나 술이 나자고 했지. 전혀 마시고 싶지 않던 술 생각, 팍! 그거는 잡신들이야. 잡신들이 이제, 그러니까 잡신이 마누라를 1절에서 끝나지 않도록 하고, 4절까지 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남편을 뭐요? 뚜껑이 열리게 하고, 술 먹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 세상 이게 평화가 없어지도록. 그래서 남편은 술집에 가서 술 먹다가 그날 막 바람 펴버렸어. 의도하지도 않은. 그 시작이 다 뭐예요? 1절에서 4절까지. 그렇게 되면 이제 남자 또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죠? 당신이 나가서 쓸데없이 술 마시다가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그럼 남자는 또 억울해 하네. 그 남자가 또 뭐 당신이 잔소리만 안 했어도 이럴 말 할 수도 없고. 세상이 그렇게 악령들에 의하여 잡신들에 의하여 굴러가고 있다고. 그 굴레에 빠지지 마라 이거야. 그래서 정신 차리시다 이 말이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자.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내 건강을 망치기 위하여 막 정신없이 막 처먹게 만들고 이게 다 악령이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 내가 나의 욕구를 욕구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가면 하나님이 참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으로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뼈를 이렇게 먹는데 만약 하나님이 이 자식아 왜 뼈를 먹어? 내가 언제 네 보고 빼 먹으라 그러던 이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저는 그 공항에 가면 그 요즘 이제 그 제2 터미널 생겼습니다. 그 이제 대한항공만 쓰는 거기 가면 이제 그 지하에 그 시외버스 탁
이제 터미널이고, 거기에 막 큰 먹거리들 막 쫙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스크림 집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31, 그걸 뭐라 그러나? 예? 예, 예, 바스킨 로빈스. 그래서 이제, 거기 다, 가보면, 다 뭐 종류가, 31 종류가 있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질 같아서는 뭐예요? 큰 숟가락 그냥 먹고 싶지만, 하나님 아이스크림 좀 먹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 천천히만 먹어. 그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뭐 그러면 또 혈당 조금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럼 그 뭐 문제 있어요? 또 좀 이따가 운동하면 또 정상화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잘못되면 이제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죽겠어.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런지 먹었다 이죠. 먹으면 잡신이 와서 뭐라 그래? 이 새끼야, 네가 뉴스타트를 한다고 웃기고 있네. 아이스크림 하나도 못 참고 말이야. 웃겨? 너는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아이스크림도 맛대가리 없이 먹게 돼. 그래서 즐길 수도 없고. 막 죄책감, 불안감, 이놈의 아이스크림 때문에. 이때까지 해온 뉴 스타트가 뭐예요? 다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잡신은 여러분의 마음에 속삭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하나님 뭐라 그럴까? 참. 아이스크림 안 먹기도 힘들지. 너희들이 이만큼 뭐요? 연약해져 있는 증거야. 그렇죠? 그래서 맛있는 건 맛을 즐겨. 혈당 문제는 내가 알아서 도와줄게. 그래서 절대로 죄책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죄책감.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 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친해진다는 말이고, 그게 바로 뭐예요? 정신님의 말을 속삭임을 듣고 그 정신님의 속삭임을 듣고 사는 것을 바로 정신 차리고 산다는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아, 저 사람은 제 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네, 그런 거라는. 그래서 뉴 스타트를 무슨 뭐 식이요법이라든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개념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건 식이요법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식생활, 아름다운 운동. 그래서 항상 그 7가지, 8가지 기본 여건에 진선미가 가득하고 진선미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서 하는 뉴스타트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보시면 이 원숭이들도 이게 이제 아프리카 이렇게 잔지바르라는 섬에 사는 그 원숭이들,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잡지 아주 특집으로 보도가 된 건데, 이 원숭이들이 주로 이제 나무 잎사귀를 많이 먹고 사는데, 이 잎사귀, 이 식물이 머캄바라는 그 지방명으로 머캄바라는 식물인데,
이 원숭이들이 이 잎사귀는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안 먹어요. 안 먹다가, 아, 어떤 경우에는 원숭이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이거를 먹어요. 안 먹다가. 근데 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희한한 짓을 해. 기린이 뼈먹는 것처럼.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산 밑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그 동네로 내려가서 원주민들이 그 통나무를 베가지고 그 속을 태워가지고 그 숯을 만드는데 그 숯조가리를 찾아가 원숭이들이. 그래서 그거를 찾으면 이렇게 야금야금 먹어. 그래서 어떻게 응? 본래 원숭이들 뭐 기린이 본래 뼈를 안 먹듯이 기린 원숭이들이 본래 이 숯조가리를 먹지를 뭐요 않는 거야. 그런데 그것만 먹었다면 저 그 먹한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이 숯을 먹으니까 과학자들이 그 참 이상하다. 다른 잎사귀 먹었을 때는 저 숯을 안 먹는데. 왜 그 먹한바 잎사귀만 먹었을 때 숯을 먹을까? 근데 그 숯이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숯은 이 탄소 덩어리거든. 탄소 덩어리가 쫙 이렇게 조밀하게 했으니까 뭐든지 흡수를 잘합니다. 아시겠죠? 흡수를 잘해. 그래서 숯은 냄새도 흡수해야 안 해요. 숯 냄새도 흡수. 그래서 냉장고 냄새 날 때 그게 숯 이렇게 넣으면 냄새가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저 먹한바 잎사귀에 뭐예요? 원숭이들에게 어떤 해로운 독소 같은 것이 있으니까 먹한바 잎사귀에 있는 영양소가 필요할 때는 일단 잎사귀를 먹었지만은 그 영양소와 함께 독소도 뭐예요? 같이 몸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독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숯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먹한바 잎사귀에 먹었다면 저렇게 숯을 먹는구나. 그게 맞을까? 하고 실제로 먹한바 잎사귀를 수거하다가 과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아, 그 잎사귀 안에 독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먹고 뭐 한다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전자를 조절하셔서 다 조절하실 수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뭐예요? 건강한 길이다. 그게 우리 식생활, 올바른 식생활의 길이다. 그게 최고의 방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을 따라오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야.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그것이 바로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라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이 따라오시라는 그 길을 따라. 가면 생명을 얻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진리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뉴 스타트의 식생활의 근본적 원칙이다, 이 말이죠. 절대로 뭐를 건드리기만 해도 뉴스타트가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를 말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감동이 되면 될수록 내 유전자를 그 생명의 손에 맡기고 싶은 생각이 더 이제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제2부 성경 세미나 동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실제 생활 속에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씀 중에 이것이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다. 이제 이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다짐을 해주는 그것이 이제 2부 세미나로서 여러분이, 아, 과연 그렇구나. 그럴수록 우리들의 유전자는 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조절하시는 손에 우리가 맡길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치유가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에, 식생활에 관한 문제는 오늘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